있나요? 네. 그쪽에서 해주세요. 가자! 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거 어디예요? 어디냐면, 이제 서울시청이 바라보고, 여기, 여기, 이게 서울시청이에요. 아, 네, 서울시청이 보이는 더 플라자 호텔. 아니, 호텔에서 서울시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하나요? 뭘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뭐, 불안한데?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은 77분 토론입니다. 아하. 오케이. 자, 그럼 먼저 몸풀기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손바닥 밀치기를 해서 무슨 좁게 올라와서 이거 하려잖아. 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나 좁게 안 받는다 했거든. 아, 진짜 뻥쟁이들 아니야. 아니, 둘 중에 한 명 떨어지면 안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아, 진짜 이거 한번 빠지면 어차피 두려움이 없어지긴 해. 준비, 시작!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지켜보자고.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지켜보자고. 물이 차오른다 차오르고 있어요. 미쳤나봐 진짜. 제이홉 데뷔하는 거 보소. 와. 자, 준비. 아, 근데 무서운데요? 아, 무서워. 약간 무서워. 자, 준비. 어, 야, 잠깐만, 이게 너무 무서운데? 어, 야, 너무 무서워. 자, 준비, 시작. 야, 코어인 좋은 애가 이길 거냐? 우와, 한 번, 하나,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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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방금 안무 같았어. 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을 해보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77분 동안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이게 쓰시나 작게 쓰지 말고 그런 꼼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통으로 저희 제작진이 정한 어떤 동작을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하시면 모두가 야 이거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워터쇼 되겠는데요. 얘들아, 야 손 들지 마. 이 자세로 가만히 있어. 손 들지 마. 일단 목을 잇지 마라. 귀 긁지도 말고. 알겠어? 그냥 그 모션을 했을 때 전체 다 맞는 거죠. 오케이, 한 명이라도. 오케이, 갑시다. 시리얼 우유에 눅눅하게 먹는다, 바삭하게 먹는다. 자, 여기는 눅눅하게 먹는 거고, 여기는 바삭하게 먹는 거고. 저희 바삭이에요? 바삭파, 눅눅파예요. 저 눅눅인데? 형, 눅눅이어도 바삭인 척 하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시리얼을 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때의 시간과 눅눅하게 먹을 수 있을 때의 시간, 어느 게 더 한정되고 소중할까요? 당연히 바삭할 때 먹는 게 더 맛있죠. 훨씬 더 적죠,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 시리얼은 시리얼을 왜 먹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될 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럴 시간이 없어. 눅눅하게 먹으면 사실 시간도 소비되고. 그런데 사실 저도 바삭하게 먹고 싶습니다. 뭐야 쟤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쩌다 보니 눅눅하게 팀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명 래퍼 켄드릭 라마 아십니까? 켄드릭 라마 아십니까? 켄드릭 라마가 이제 시리얼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연구한 영상이 있는데. 진짜요? 뭐 있어요? 아 있죠, 맞아. 예, 맞아. 있는데. 아 진짜? 왜 눅눅하게 먹습니까? 일단 입천장 까져요. 아 입천장이 까진다. 입천장 까진다. 반대 의견 있습니다.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을 시에 시리얼은 죽처럼 변합니다. 그럼 뭐하러 시원히 시리얼을 먹습니까? 그냥 죽을 먹지. 건강도 좋고 영양도 좋은. 그런데 여러분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눅눅하게 되었을 때 그 시리얼의 찬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와봐봐 오, 뭐야? 오케이. 갑자기 이거 왔다. 아니야, 책상 치는 거야. 야, 시험 삼아 책상 한번 때려봐. 아니 저, 아 혹시 이거 사사기 아니에요? 정국 씨한테 쌓인 거 있으면 책상 치세요. 아, 치지 마. 손대. 손대. 일단은. 나도 왔는데 왜? 내가 왜 맞아? 뭐야? 시리얼에 자음 뭐 들어갑니까? 시옷 들어가죠, 시옷. 그렇죠? 시옷 들어갑니다. 바삭에 자음 뭐 들어가요? 에? 시옷 들어갑니다. 시옷, 같이 들어가죠. 어, 그렇네요. 예! 네. 바삭과 시리얼은 한 몸이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RMC는 지금 이상한 발언을 일삼으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눅눅파 씨? 진실은 왜 우유를 넣어 먹겠어요? 예? 생각을 해봐요. 왜 우유를 넣어 먹겠어요? 부드럽게 만들고 왜 우유를 넣어 먹는데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럼 지금 RMC는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에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물에 말아 먹던 거 왜 우유 넣는데? 그러면 그냥 시리얼 씹어드십시오. 시리얼이 왜 바삭하게 나오겠어요? 알지요? 너무나 잘 알지요. 시리얼 CY 뭐냐? 알지요? 아니 너무 잘합니다. 진실을 말해라. 제육 당신은 시리얼 정작 눅눅하게 먹었는가 아닌가 진실을 말해라. 너는 알고 있다. 저는 사실 당당하게 말해라. 책상 치지 말라 자네. 할짝경 이 토론의 끝은 언제일까요? 아니 진짜 시리얼을 눅눅하게 먹으면은 사실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눅눅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라면 어떻게 끓여 먹습니까? 3분 어떻게 기다려요? 라면도 바삭하게 먹습니까? 말이 지나치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논리 정리하네요. 하지만 라면은 끓여 먹는 제품이고 여러분 저는 시리얼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리얼 끓여 먹습니다. 제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자, 반박하세요. 눅눅이 더 좋은 거였으면 사람들이 겉바 속 눅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맞아요. 눅눅은 안 좋은 거니까 촉촉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반박하세요. 여러분, 시리얼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 튀겨 나온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과자 먹을 때도 아예 물에 불려 드시죠? 어, 그게 뭔가 들켰네. 나도 들켜버렸습니다. 아니 뭔가 일단 눅눅해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그래도 눅눅하다. 혹시 시리얼의 종류들을 알고 계십니까? 알죠. 종류에 혹시 그 초코 아십니까? 알죠. 그러면 우유가 어떤 우유가 되겠습니까? 초코우유. 왜? 시리얼이 사르르르 녹기 때문입니다. 초코우유 그냥 사 드시면 되잖아요. 저는 초코우유 싫은데요. 초코우유 사 드세요. 저는 흰 우유에 말아먹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흰 우유에 초코스에 넣어봐야 초코우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우유가 다르니까
따뜻한 초코 스낵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저 사회자 씨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자 등장 안 해? 제가 역시 시리얼을 묵묵하게 먹어야 제맛입니다. 사회자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는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죠? 사회자가 말까 봐. 끝. 뭐야? 정국이 제시어가 뭐야? 왜 안 맞아 우리?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뭔데 이거?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안 썼어? 안 썼어. 그래서 내가 이 있습니까 했는데. 자 이 있습니까? 자 이 있습니까? 들어오세요 이러고. 저기요. 야 진짜 토론에 진짜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구나. 사실 토론은 뭐 중요한 게 아니지. 맞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두 번째 토론. 짜장면이 계란이다. 아! 완전 아, 완전 싫은데. 야, 계란. 자, 저기 계란. 계란이지. 계란. 왜 셋 다 계란이라 안 돼? 야, 이거 완두콩. 심지어 아, 나는 콩도 싫어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끔 기업도 손 들고 발언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말 끊지 마. 말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원하게 불 한번 맞고 시작하죠. 누가 맞은 거야? 제가 맞았습니다. 왜 맞은 거죠? 나는 왜 맞은 거야? 아 잠시만요. 몰랐나 봐. 오른쪽 귀가 안 들립니다. 야, 자, 일어나봐. 아, 예. 시작합니다.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요. 자, 우리 그래 짜장면 우리 계란인지 완두콩인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계란이죠. 짜장면. 자, 예. 전통적으로 그죠. 짜장면은 맞습니다. 계란이 맞습니다. 그렇죠. 간짜장 시키면 예 뭐가 따라옵니까? 계란 후라이가 따라오죠. 네. 왜 계란 후라이가 따라올 것 같습니까? 왜요? 간짜장이 짜장면보다 오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재료를 썼다. 자, 예. 비싸기 때문에 계란을 넣는다. 반박 있습니까? 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오케이, 지시. 자, 예로부터 짜장면은 밥 대용이라고 불렸을 만큼 저렴한 음식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가격을 더 추가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저렴한 재료를 넣고 저렴하게 이렇게 잘 만든 짜장면이 맛있어요. 말해보겠습니다. 자 말해보세요. 사실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게에 가면 완두콩 짜장면이 나면 보통 완두콩을 빼는 경우가 완두콩 버립니다. 먹는 걸 볼 줄 없어. 완두콩을 왜 먹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걸러내고 주방장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제일 완두콩 잡을 차례입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짜장면은 완두콩 돼요. 자 완두콩을 뺀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완두콩 사실 건강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짜장을 먹으면서 건강 보장님 아주 무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쪽은 저거 뭐 뭐야? 아니 그럼 그쪽 아니 그럼 아니 아니 그럼 아니 아니요 생각 바로 왔어요. 아, 계란을 안 먹어요. 계란은 건강에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계란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BC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김태우 씨요. 김태우 씨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여기다 하루 한 끼 짜장면을 꼭 먹는다. 지금 여기서 짜장면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짜장면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그래, 뭐라고? 그래서 뭐야, 뭐라고? 뭐, 어쩌라고? 저 덧붙이기 있습니다.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완두콩 안 좋아하잖아요. 걸러내잖아요. 하지마. 아닙니다. 오늘 또 완두콩을 먹기로 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못 먹지만 남들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저쪽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이쪽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랑면과 비슷한 제품. 짜파. 네, 뭐 있죠. 근데 사람들 어떻게 먹어요? 고기 먹죠. 고기. 그리고 그 계란. 노른자 터트려서. 터트려서 먹지 않습니다. 네. 반박해보세요. 자. 3,500원짜리 완두콩 들어간 짜장면 먹겠습니까? 6,000원짜리 계란 들어간 짜장면 먹겠습니까? 계란 들어간다 6,000원이라니 모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과 완두콩 중에 세상 사람들이 뭘 많이 먹습니까? 계란입니다. 당연히 계란입니다. 네.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레어템이 아니라 일반템이에요. 완두콩 삼행시 해보세요. 완 완전 투 두렵다 두각을 나타내는 콩 콩알탄 콩알탄 보세요 완두콩이 이렇게 재미진 삼행시가 탄생합니다. 계란으로 이행시하면서 계란은 재밌게 못해요. 계란 이행시 계란은 재밌게 못해요. 개 해보세요. 계란 닭을 뜻합니다. 난 완전 맛있습니다. 이거 봐요, 재미가 없어요. 완두콩은 삼행시 할 때 유리합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개, 개 같네. 란, 람마. 람마를. 자, 계란이랑 완두콩 둘 중에 어떻게 더 영양가 있으시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완두콩이 돼. 완전 식품 계란. 아니, 식물을 좀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린 식품을. 그리고 완두콩이 우리 아빠가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면은. 대중적으로 뭐가 많이 알려지고 뭐를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완두콩 나오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자,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로 얘기하세요. 완두콩을 낳아도 되지만 계란이 없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동물이 아픈 게 싫습니다. 닭이. 자, 방금 돼지고기 먹고 왔습니다. 맛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닭이 자기 아들 딸 정도 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닭의 자손도 소중하다. 왜 자꾸 중간에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유정란이 아닙니다. 무정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무정란인데요. 무정란만 먹으세요 그럼. 아니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마. 뭐였습니까? 말할 게 있습니다. 원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짜장면에 뭐가 들어갔었냐, 시초가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작 원하는 짜장면 안에 들어갈 내용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완두콩 일어나지 마세요!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우씨? 정우씨 지금 진짜 전복이 머리에 지금 해초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해초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자! 네? 오케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뭔데요? 일단은 완두콩이냐 계란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다고요? 토론은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 다음 토론 바로 앉아주세요. 아, 진영이 어떤 말을 적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근데 아, 나는 내 말 아무도 안 쓸 것 같아. 그러면 다음 토론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전망에 3초.
발사! 발사! 뭐가 지금? 뭐가 지지야 say something! 자! 자 갑시다! 주시죠! 물렁한 딱딱함. 물렁한? 아 이거는! 아 물렁함이지! 아니지! 들어보세요! 아니야! 자! 물먹이죠! 잠시만요 여러분! 제 토론에는 여러분들 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권 아닌 사람은 그렇게 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 맞아요. 네? 그럼 물 맞아요. 아 중간. 자, 네, 한 번씩 섞어주세요. 20초마다 한 번. 뭐야? 자! 뭐야? 자다 자! 자! 야, 맥맥! 왜, 뭔데? 뭐야, 아, 일단 자! 자, 토론 진행하시죠. 하지마! 하지마! 야! 손 쓰지 마! 가만히 있어! 손 쓰지 마!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시다 우리. 아, 그만 말라고 소원! 손 쓰지 마! 제발 그 손 하지 마! 공을 벗어 안 된다! 뭐? 야, 재영, 니 때문에 지금. 와, 너. 말로 해! 뭐야? 야, 이러서 할 수 없어. 일단 앉아. 아, 뭐야? 모자 벗어봐. 아니야. 아니라고. 야, 나 아예 시험 되겠다, 오늘, 야. 뭔데? 팔자가 몇 분이야? 팔자가 아니다! 아닌데? 야! 팔자가 몇 분이야? 어? 아니야? 왜? 야, 뭐가 문제야? 일어섰어 그래. 자, 여러분 우리 차분히 생각합시다. 자, 팔짱 끼지 마라 일단. 발언해도 될까요? 네, 이제부터 손 들고 한 명씩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게 네. 납작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납작 복숭아가 보통 딱딱해요. 납작 복숭아 물렁한데? 물렁하지. 납작 복숭아 물렁합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건 멤버들이 몰타 갔을 때 납작 복숭아 먹고 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기절할 게 없습니다. 진실을 호통하고 일어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정직한 평화, 우리 평화 방송을 위해 다들 손을 들고 예, 그렇지. 기절은 지민 혼자 했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먹었던 몰타에서 먹었던 복숭아는 물렁했습니다. 아닐 경우에 막 붙여도 됩니까? 더 붙여도 돼요? 아니. 자, 우리가 가장 뭐 많이 먹는 복숭아 종조림 황도 물렁하죠? 아니요? 그게 바로 다르잖아. 아까 다르잖아. 아니오랑 아니는 사회자님 대하지 마십시오. 자, 등받이하십시오. 아니요? 그게 바로 다르잖아. 아까 다르잖아. 아니오랑 아니는 등받이하십시오.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등받이하십시오. 물 피하지 마십시오. 전도복숭아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전도복숭아는 뜨거워서 인기 없는 거 아닌가요? 딱딱해서 그래요, 딱딱해서. 맞아요. 본디 복숭아는 물렁물렁한 겁니다. 보통 복숭아를 깎아먹지 않습니까?
사실 물렁한 복숭아 하나 깎아먹을 때 물이 계속 흘려가지고 짜증이 납니다. 자, 말 잘했어요, 방금. 과일에는 뭐가 있습니다? 과즙이라는 게 있죠? 있죠. 근데 과즙은 어떤 상태에서 많이 나와요? 물렁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익은 상태. 그렇죠. 물렁한 상태에서 과즙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오렌지 주스로 주세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저. 네, 태용 씨 얘기하시죠. 원래 딱딱한 복숭아가 갓 싱싱한 거고 물렁한 복숭아가 썩기 직전에 그 상태. 오, 물렁한 복숭아는 썩기 직전. 완벽해. 너무 어이없어요. 원래 복숭아란 것은 갓 싱싱할 때가 딱딱한 것이고 거기에서 좀 썩을 위기까지 처해지면 그 뜹니다. 자, 의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썩은 상태를 먹는다는 겁니다. 자, 의견. 자, 혹시 썩은 복숭아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네,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자, 한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원 어디예요? 치과죠? 치과 맞습니다. 치과 왜 가요? 이가 아파서 가죠. 이가 왜 아파요? 딱딱한 복숭아를 먹어서 아픈 겁니다. 맞습니다. 이가 빠진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때 옆넘다 이가 빠진 적 있습니다. 충분히 딱딱한 복숭아도 일을 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자, 미씨! 저희 칠성사이다 광고 속의 청귤 그 다음 뭡니까? 복숭아죠. 복숭아죠? 네. 무슨 복숭아예요? 딱딱한 물렁한 복숭아죠. 그만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 광고 보고 오시죠. 아, 맞아. 우리 딱딱한 복숭아입니다. 튀잖아. 아니, 그러니까 광고 속에 자, 이해했습니다. 그건 CG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광고 속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겉바속 좀 몰라요? 겉은 딱딱한데 속은 물렁한 거. 뭐, 어디까지 겉바속 촌을 할 거예요? 겉바속 촌을 할 30초 남았습니다. 정말 그 전 국민 투표를 해도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물렁이 나올 겁니다. 물렁 복숭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씨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씨를 버릴 때 그 물렁한 복숭아 냄새가 더 납니다. 자, 아미 여러분, 먹고 싶은 치킨 사발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미래가 되려니까 행복감을 준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입안에 새기지 많이 했습니까? 잠깐만. 아니,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 왔는데. 몰라요. 모른다고.